지방과 탄수화물의 흡수 억제에 도움을 주는 시서스. 그 효능을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다. 탄수화물과 지방인 밀가루와 버터가 듬뿍 들어간 빵 두 개를 준비한 다음 물과 지방을 분해하는 요소인 리파제를 넣고 한쪽에만 시서스를 넣어 변화를 지켜보기로 했다. 24시간이 지난 후 과연 두 빵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? 물과 리파제만 넣은 쪽의 빵은 소화효소에 의해 완전히 분해됐는데 시서스를 추가로 넣은 쪽의 빵은 처음과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. 실제 한 동물 실험 연구에 의하면 시서스를 200mg씩 6주간 섭취한 결과 지방과 탄수화물이 몸에 흡수되게 하는 소화효소인 리파제 억제율이 75% 상승했다고 합니다. 시서스에 함유된 크레세틴과 이소람네틴이 소화효소인 리파제의 활성을 억제시켜 빵이 분해되지 않았던 것. 시서스가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또 다른 이유, 바로 지방의 크기를 줄여준다는 것인데요. 한 동물 실험에서 시서스를 투입하자 지방의 크기가 작아지고 또 체중은 평균 40% 줄었고요. 또 지방 조직 무게 역시 30%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.